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불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하죠. 이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는데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로데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데는 그 기도대로 베드로가 나타난 것에 매우 기뻐했죠.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에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른들에게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로데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라는 아이의 말에 네가 미쳤다라고 대답을 하죠. 아이가 정말이라고 다시 대답을 하자 그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문을 열자 정말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자신이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 일을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눌 때 기쁨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의 간증이 다른 이의 믿음이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두가 함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만 잠시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떠나갑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이 밝자 군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여러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만 깜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헤롯이 베드로를 찾다 찾을 수 없게 되자 파수꾼을 심문하고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악했던 헤롯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나는 그 양식에 의존해야 했기에 헤롯과 화목하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헤롯과 백성들의 화해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헤롯은 멋진 왕의 옷을 차려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멋있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연설을 듣고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아부를 하죠.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돌리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시죠. 이렇게 왕의 권력으로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국 교회에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까불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돛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